전쟁이 휩쓸고 간 1955년 명동 동방사롱에서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의 첫 시집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여배우 노경희의 신앙송에 이어서 가수 현인이 달콤한 향송을 불렀습니다. 조촐했지만 진심 어린 축하와 가슴 따스한 낭만이 넘쳤죠. 요즘 주머니 가벼운 문인들의 출판 기념회는 더 소박합니다. 신경숙이 첫 소설집을 들고 와서 수줍게 돌렸던 곳도 인사동의 카페였다고 하죠. 정작 거창하고 요란한 것은 문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한때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개혁 대상 1순위였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부활했습니다. 요즘은 선거 자금도 마련하고 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한 주 예비 후보들의 출판 기념회가 쏟아졌습니다.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는 민주당의 한 실세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학 체육관을 빌렸는데 만 명 넘는 지지자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45명, 소속 경기도 의원 80%가 참석해서 마치 전당대회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출판 기념회를 열었죠.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불륜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앞으로의 정치 행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전 성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이 마치 장터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엔 권력의 향방에 후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정치 행사가 되어버린 초대형 출판 기념회를 보면서 떴다 가라앉기를 거듭하는 권력 무상의 이치를 봅니다. 그리고 가난한 문인들의 출판 기념회에 샹송이 흐르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3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정치와 출판 기념회였습니다.